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비 오는 날이에요. 좀 차분하게 매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장이, 현재 시장이 영 썩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오늘 7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방은 여러분들 들어오신 방이죠? 아, 여러분들 들어와 계시는 그 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그 상단에 지금 번호 보이시죠? 그쪽으로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퓨처 M이 되겠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요. 아이고, 사례가 걸릴 뻔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 M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 흐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의도 이 박사와 항상 함께 공부하는 패턴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어떠한 주도 섹터가 있어요, 그죠? 이 섹터 내에서 뉴스만 보고 찌라시만 보고 이슈만 보고 매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 세력이 있다. 세력들이 뉴스가 나오는 거 모르고 있을까요? 에? 이미 그들이 준비해 놓은 뉴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뉴스만 보고 매매할 때에는 분명하게 타이밍이 좀 늦거나 자칫 잘못되면은 엇박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했더니 날아가고 내가 매수했더니 떨어지고 그러한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이슈만 보고 매매하시는 것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뭘 보고 매매를 하느냐? 그렇죠. 모든 종목에는 뭐 누가 들어가 있다? 주인이 있어요.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그 주인을 우리는 세력이라고 부르고, 세력은 누구예요? 기관, 외인, 그리고 큰손 형님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와 같은 소액 투자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전반적으로 보실 때 항상 차트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차트는 길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28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자, 조금 더 화면을 제가 이렇게 좀 키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얘가요 69만 4천원 라인대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갔어요? 적게 갔어요? 3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69만원 70만원까지 갔어요. 많이 갔어요? 적게 갔어요? 많이 갔죠.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더 간다고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이 상단에서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마다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다. 뭐라고? 제발 본전만 오게 해달라고. 다시는 욕심 안 부릴 테니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지금 매일 밤마다 새벽 기도 나가시고 절에 가가지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계신다. 자, 그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 이 방에서 함께하고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오늘도 방송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상단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한번 해 먹었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만원 5만원에 들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해먹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10만원 15만원에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해먹을 법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력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는데 얘네들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뉴스도 봐야 되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도 봐야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봐야 되겠으나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안 좋습니까? 삼전이? 하이닉스가 안 좋은가요? 다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평단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얼마에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종목이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영상 안 보고 계실 겁니다. 왜? 믿고 있으니까. 종목은 날아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요? 그렇죠, 세력들의 평단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해먹었어요. 해먹고 나갔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관리를 안 해주고 밑에서 받쳐주질 않으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69만원서부터 23만원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적게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이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모든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세력들은 안 보고 있을까요? 야, 너희들 말이야, 개인 투자자들, 우리가 여기서 뭐 일단은 우리는 좀 수익을 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 너희들도 이 자리 보고 있지. 너희들 이 자리 들어오려면 매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 개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갭으로 떴죠. 그죠? 갭으로 떠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매집한 거죠? 그럼 라인을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갭으로 떠서 나간 요 자리 이렇게. 그죠? 그리고 굉장히 밑에 라인까지 하락을 시켰고 누구든지 지금 이 라인을 보고 있을 거예요. 즉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첫 번째 지지 라인 내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때요? 눌러주는 캔들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왜? 만약에 얘네들이 들고 있는 평균 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올려줄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물량을 더 매집을 하려고 하면 2800만 주, 29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이 그만큼 물량을 왜? 이 상단에서 터진 물량을 보면 알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얼마 터졌어요? 600만 주가 터졌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올리면서 이 자리에서도 털었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600만 주에 대략적으로 그죠? 한 세 바퀴 정도가 돈 거예요. 600, 여기 600, 여기 600.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한번 눌러주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다. 조심해야 돼서 나쁠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요것과 같은 캔들이 여기에서 한번 나와준다면 요렇게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절호의 진입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왜? 다른 분들 도망 나갈 테니까 우리는 그때 진입을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27만 5천원 라인대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 그죠?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 요 구간에 혹여라도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홀딩 하셔야죠. 그죠?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만 이 지지라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이러한 패턴들은요, 일부러 얘네들이 평단가를 관리를 해가면서 시초가와 종가는 세력들이 만드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얘네들 뭘 봐야 돼요?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실적을 쌓아봤더니 이번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컨센이기는 하지만 어땠습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봐야 되는 것들 중에 자 배당을 뭐 크지는 않지만 주구는 있죠. 종목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30만원 이상에 들어가신 분들과 26만원, 27만원 이하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분들이 더 좋겠느냐 이거예요. 포스코 퓨처엔과 M에 대한 어떠한 종목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네이버나 어디에 쳐보면 수두루 빽빽하게 나올 겁니다. 이슈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유출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방에서 만족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죠. 수익을 낸 금액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또는 시총이 좀 무거운 애들한테 계속적으로 적금 넣듯이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 램테크놀로지 이 방에서 함께 대응을 해가지고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오늘 17%대의 급등이 나왔죠. 그죠? 한국석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오전에 두 종목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우리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이 종목 5% 먹자고 10% 먹자고 들어간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운영을 할 거다. 얘는 왜? 갈 테니까 50만원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더 있다 들어갈 것이냐, 또는 이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홀딩을 해놓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더 이상 더 눌렸을 때 들어갈 것이냐, 요 패턴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기적인 어떠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요, 여기에서 수익을 난 금액 중에 일부는 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라인입니다. 23만 1000원 라인대를 보시고, 그죠? 최저 라인이니까. 그런데 어떠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눌러주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왜? 얘네들이 물량을 아직까지 많이 매집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눌러주면서, 그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량을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주식은요, 여러분,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승했을 때 대응 전략과 하락했을 때의 대응 전략, 그리고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 관리, 수익금이 나게 되면 이 금액을 엎어치기를 할 것인지 인출을 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들어갈 건지, 이거에 대한 전략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어디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좌측에 보이는 우리 이 오픈방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포스코 퓨처엠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지금서부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러한 자리 다 수익 내는 매매 패턴이에요. 요 자리 아시겠죠? 이 하단에 있는 요 차트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전에 공부한 종목들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비만치료제죠. 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 지금 릴리하고 노보노의 신고가가 영향을 좀 많이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GLP-1이라고 하는 만병 그 통치약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치료제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비만치료제 하고요, 자, 또 뭐 있어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거. 그렇죠. 한동훈 관련주들, 그죠? 지금 이 국힘 당대표 관련 후보자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분명하게 수급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보너스 종목으로 내보내드렸던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났던 이유들이 이러한 어떤 이 단기 테마,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투매 매물들이 나왔고요. 현물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매물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어떻게 돼요? 순환매 쪽으로 지금 수급이 다시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낸 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분할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익금 챙겨가지고 다른 종목들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요 오픈방, 좌측에 요 오픈방 보이시죠? 요 안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너스 종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오픈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중요한 것들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여러분들 매매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매매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내올 매매라고 합니다. 내올 매매 갖고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라고 해요. 내올 매매예요. 내올 매매. 요거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요 차트 설정 방법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처음서부터 큰 금액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주씩만, 한 주씩 최소한 5번 정도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서 수익이 이런 식으로 나는구나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비중을 태우셔야지,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줄도 모르는데 수익은 납니다. 굉장히 승률이 높은 매매 패턴이에요. 우리 이 방에서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내올 매매 한번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매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좌측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지금서부터 매매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아, 요거 한 가지만 알아두셔도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에, 한 주씩 가지고, 한 주씩만 가지고, 최소한 한 다섯 번 정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시고 나서 매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가 그 오픈방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요 오픈방에 오셔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검증 가능하시고, 지금 이 방이에요. 여기 지금. 네, 요 방입니다. 요 방. 요 방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픈방에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물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단의 저점을 잡는 매매 패턴인데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면서 전문가 활동할 때에 요걸로 이제 많은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 요걸로 많이 좀 했었는데 지금은 전문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갖고 그냥 요 매매법 하나만 공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릴 건데 하단의 침수 구간이 보여요. 하단의 침수 구간. 조정의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려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아시겠죠? 저점 라인에서 잡는 거예요. 매수를 딱 했는데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 그러면 무조건 홀딩입니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홀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 7%, 10%에다가 스탑로스 자동 감시 주문으로 매도 설정을 미리 해놓으시면 90일 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요 주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매도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단의 침수 구간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화살표가 뜨면 홀딩한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해놓는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흥하해운이에요. 흥하해운 오늘 우리가 기존에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는데 왜 들어갔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아래 칸에 이렇게 보조지표가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위에 하나 이렇게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동시에 물이 찬 자리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물 찼잖아요 여기에도 동시에 물 찼네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 위에 칸하고 아래 칸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서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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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매수. 매수하고 나서 5%, 7%, 10%.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한국석유였어요. 한국석유 우리가 수익 왜 냈습니까? 한국석유는 요때서부터 들어갔었어요. 우리 이거 이슈 터지기 전에. 그죠? 자리가 딱 나오길래 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려나요? 예. 네.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여기 화살표 떴잖아요. 그죠? 또 그 이후에 들어갔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여기. 여기 동시에 물 찼죠. 물찬 자리에서 매수. 근데 조금 빠졌었어요. 근데 화살표 딱 뜨더라고요. 여러분 홀딩하겠습니다. 5%, 7%, 10% 매도하고 이날 상한가였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수익 냈어요. 이 차트만 설정을 해 놓으시면요. 단기적으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거 하나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얘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 보세요, 여러분.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이거 우리 200% 이상 수익 냈죠? 대원전선? 그죠? 대원전선 이거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욕하시고 나가신 분 계셨죠? 쓰레기 잡주해준다고. 왜? 그 전에 계속 물려있었거든. 계속 물려있다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딱 드리니까 막 뭐라고 하고 나가시더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 200% 넘게 수익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 매매 못 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왜요? 우리 뭐 1,500원, 1,600원에서 잡았는데 1,500원. 근데 이거를 3,000원에 들어가겠다고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요 자리, 물찬 자리가 또 나오길래 자, 이 지난번에 수익 못 내셨던 분들 이번에 들어가세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놓으시고 수치 제가 다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한국화장품이었어요. 한국화장품 우리가 왜 들어갔습니까? 이때는 솔직히 못 들어갔어요. 이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 들어갔습니다. 이때 못 들어갔어요. 수익 못 냈어요. 아까워 죽겠는데 올라가다가 빠지더라고요. 동시에 물 찼죠. 그래서 이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5%, 7%, 10% 이거 수익 다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부하시면 가능하다. 자, 지금 보시면요. 차트 하나 볼까요? 램테크놀로지였어요. 이거 우리 오늘 수익 냈죠. 오늘 수익 왜 냈습니까? 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찼길래 이날 여러분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5%, 7%, 10% 홀딩하세요. 화살표 떴잖아요. 홀딩하세요. 이거 지금 다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여하시면. 아시겠죠? 요것대로만 하시면요 여러분 편안하게 수익 다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 방으로 오셔라. 이 방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이거 보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보세요. 계속 들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 방 그죠?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계속 들어오세요. 계속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547-4586번이에요 이 번호로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방에서 제가 이 차트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 차트에다 설정하시면 됩니다. 7547-4586번으로 하시고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매매하시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인벤티지랩 우리 오전에 들어갔는데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요 번호로 문자 오픈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방 링크 바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 방으로 오세요. 이 방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거든.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의도 이 박사였고요. 오픈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